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인동초 현철 씨가 부른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B 플랫 끼니까 한 키만 낮추면은 A 플랫, 엘토 색소폰 악보로서는 F조가 되죠. 3도가 얕으니까. 그래서 저는 플랫 하나로 인동초를 엘토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신청해 주신 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도 그냥 하겠습니다. 예. 봐주세요. 영원한 꽃, 인동초. 네, 인동초 현철 씨가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소리가 크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볼륨을 조정을 안 했네.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제가 플랫 하나 F조 스케일로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B 플랫도 하셔도 되시겠어요? 근데 남자보다 한 키가 낮은 게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연히 뭐 이건 뭐 불러보는 것도 있죠. 요런 거는 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요거 왼새끼 4분의 1음 2mm 2mm만 정 자꾸 이 2mm를 내가 0.2mm라고 자꾸 그래. 요 2mm만 여는 거죠. 봐. 요걸 여나 요거 이거 다 열리면 소샵이 다 열리잖아. 근데 열리는 간격이 2mm만 열리면 요게 2mm예요. 이렇게 소울샵을 이렇게 보고 여기 톡톡톡 치면 2mm만 열리는 게 보여. 이렇게 울산 솔샵을 보고
자꾸 이미 이렇게 열리는 걸 이걸 먼저 훈련을 보고 훈련하신 다음에 불면서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음악 중에 아마 100% 다 들어간다고도 과언이 아닐걸? 요거 한번 치고 몇 번 한번 치고 들어가는 게 거의 99% 들어가는 이 왼새끼 주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많이 들어가니까. 딴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꺾는 이게 4분의 2 박자는 이게 꺾는 거예요. 이런 거는 꺾는 게 아니지. 아까처럼 이런 거 따지다는 이건 아니지. 모래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따지다 이건 아니야. 4분의 2 박이니까. 4분의 4 박에서는 이게 꺾는 표시인데 이거는 4분의 4 박에서는 4분의 2 박에서는 이게 꺾는 겁니다. 솔라솔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오지. 요게 앞에가 긴 박자, 요게 짧은 박자. 요거는 16분음표고 요건 32분음표지. 이게 만약에 4분의 4 박자라면은 요게 8분음표고 16분음표고 그거 바뀌는 건 이제 알으셔야 돼. 4분의 2 박에서는 요런 게 꺾는 거지. 이런 건 꺾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따지다가. 아니야. 올라가는 것 참 내려가는 게 아니라 라시라로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참. 라시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2mm만 열리게. 2mm. 단보가 2mm만 열리는 거 훈련을 꼭 잘하셔야 돼. 요거란 말이야. 솔 나오면 뭐니 팍 쳐나가는 것 같잖아. 물에 물방울이 팍 튀어오르는 것 같잖아. 이거 절대 아니고 솔샵도 이것도 어색해. 요거 살짝만 탁 치고 가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허물어 가 어디요? 어섬에 모래할 이런 거는 그냥 꺾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지. 모래할 초 꺾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야, 잠깐 헷갈리네. 이게 자꾸 음이 올라가는 게 꺾는 건데 그리고 내려가는 거 꺾는 거 알아? 모래할처럼 부서져 가는 허무한 사 요런 게 이제 솔 라솔인 줄 안단 말이지. 그렇죠?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4분의 2 박이니까 그냥 솔 라솔로 부려야죠. 이거 아까 이거 말한 거야. 이거 꺾는 게 아니지. 여기서 4분의 2 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높은 솔이 나오면은 나는 잘 훑었어요. 그러면 솔에서 솔을 솔라시 조샵 레미 파솔인데 앞에가 바람소리 넣고 협에서 혓바닥을 치지 마세요. 낮은 솔에서 이게 조금 템포가 지금 68이면 무지하게 빠르는 도로또야. 도로또에서 이렇게 68 빠르는 건 거의 없어요. 이건 내 처음 한번 당하는 건데 68이 조금만 빠르면 폭스 도로또가 되거든. 이게 좀 느린 박자 같으면은 4공식을 집어넣는 거지. 이거부터 더 웅장해 보이지만 요건 빠르니까 솔에서 솔. 근데 이거는 솔에서 솔 후툴 때 여기에서 소리를 혓바닥을 치면 안 돼. 낮은 솔을 바람소리 약간 넣어서 쉿 쉿 쉿 하는 소리로 해서 낮은 소리로 해서 약간 이거 탁 속에 여기서 크게 쏴버리면 멜로디 잡아먹어서 안 돼요. 요거 조금 좁게 해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왼새끼지. 요거는 왼새끼 똑 치고 요거 치고 저기도 또 치잖아. 이런 표시가 있지만 이거는 따다다거든. 이별이 와도 와도지만 와도 와도 요것이 없고 요거 하는 거지. 요거에 8분 쉼표 되고 요거 16분음표 되면 따지다가 된단 말이야. 따지다. 이거는 따다다 아니야. 3연음부를 3연음부로 트로트로 이런 거 3연음부 나오면 무조건 3연음부로 하지 말고 따다다로 해도 전혀 음악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다란 말이야. 이게 그지? 따야다. 앞에가 조금 길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요. 알았죠? 3연음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따레레레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번 칼톤 좀 살짝 넣어주라죠. 라까지는 라는 이상을 시만 늘 하지만 이런 스타일에서는
요 라에서 요 라까지 한 1초, 1초 반이나 한번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시 이상은 요것만 들라는 거 아니야. 세 개만. 그러는 법은 없다 이거지. 한번 그 핵심을 너무 짧게 주지 말고 요 라부터 요 라까지만 칼톤 넣는 거야. 그것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됐죠? 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칼톤을 넣죠. 요거만 또 한 번만 넣어볼게요. 조금 허전합니다. 약간 반복하는 힘이 있어도 거기만 넣으면 약간 뭐라고 그래, 클라이막스가 적다 이거죠. 아시겠죠? 뭔가 약간 칼톤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요거 한 0.5초를 더 라를 더 넣어주단 얘기지. 요거는 왼새끼치고 짜자자자 짜 요것도 왼새끼 치고 할 거 없어. 딴 노래 내가 나가는 게 없는데 해볼게요. 부아 부아 바이바밥 바이바밥 바이밥 괜히 음을 두 번 한번 쏴주는 거지. 여기서 웽 솔 한번 더 치고 웽 하고 혀를 안 치더라도 웽웽 나또롯 네 레샴레지 2mm만 열어가지고 따야다다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럼 한번 1절만 살짝 할게요. 템포가 68이니까 조금 빨리 가셔야 돼. 꺾는 것도 좀 빨리 꺾으셔야 되고. 말을 조금 더 악보 확대해 가지고 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악을 조금 키워서 최대한 악보가 많이 보이시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멜로디 조금 높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거 부탁을 하실 때 멜로디를 조금 더 키워달라, 멜로디를 아예 없어달라, M만 잘 될 때 그걸 또 한번 글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멜로디 약간 늦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